해병대 조회 헌장. 하나, 우리 해병은 영원한 해병임을 자랑스러운 명예와 전통으로 자부한다. 하나, 우리는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충성을 다하여 밀반 유사시는 목숨 걸고 국민의 앞장을 선다. 하나, 우리는 법률과 법질서를 추방하여 민주시민 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힘껏 기여한다. 하나, 우리는 사치와 낭비를 몰아내고 근검 절약을 생활하여 조국 번영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서로 예절과 의리를 지키며 구준 단결과 협동으로 치안을 도모한다. 하나, 우리는 부모와 우도론을 공경하며 저마다의 가정을 애정으로 꾸려나간다. 하나, 우리는 자제들을 해병대에 입대시켜 모군 발전에 끊임없이 이바지한다. 네. 임명장 제262호 성명 한상인 귀하를 경기도 해병대 전우회 장관에 의거 화성시 해병대 전우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19년 1월 27일 경기도 해병대 연합회장 김수일. 해병대 전우회 박성웅 귀하는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솔선하였으며 특히 인명구조 및 교통안전활동에 봉사한 공로가 지대하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월 27일 국회의원 서청원. 해병대 해병대 전우회 김덕중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표창장 화성시 해병대 전우회 김박진 귀하는 평소 남다른 열정과 솔선수범하는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사회 모범이 되어 왔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모임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월 27일 국회의원 송옥주. 대통령 화성시 해병대 전우회 박찬신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불참장 화성시 해병대 전우회 김충경 귀하는 투철한 애양심과 봉사정신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지대함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월 27일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이종권. 해병! 해병충!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해병대 전우회 지휘회장 한상진입니다. 화성시 해병대 회장으로 지휘된 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추운 날씨도 불구하고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연합회 회장님과 박시구 회장님 그리고 내 기분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가슴을 다녔던 한 해를 보내고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회장들을 맡게 되었지만 손흥민과 이분에 충실하고 파악과 지혜를 모아 조직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화성시 해병대 전우회 대원 모두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은 누구의 해병대 정신을 발휘하여 살기 좋고 안전한 도시 각국에 화성시 해병대 전우회가 부록하겠습니다. 이에 오늘 기쁜 화성시 해병대 전우회 회장 취임식을 계기로 전 대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안되면 될 때까지 하는 해병대 특기 노선을 발휘하여 길이 열리는 화성시 만들기에 화성시 해병대 전우회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비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넘치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협회가 지금 위장이 그 시기에 그 시기에는 그 부분이나 그것도 해병대 대원들이 계시면 자원의사생이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화성시는 옛날부터 경기도 연합회가 임명 구조대로
굉장히 그 기대를 걸고 같이 활동을 해왔던 그러한 그 가슴입니다. 우리가 여러 곳에서 인연을 갖지 않았지만 사실 한 곳씩 인연 구조라는 특권을 구조라 특권을 하면 한 20년 이상의 특권을 많은 그런 세력이나 정보였습니다. 어떻게 되다 보면 조금 전례가 오래된 것 같아요. 칠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상민 시민회장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한상민 시민회장이 화성전례를 경기도에서 제일 가는 그 전례를 꾸며놓겠다는 걸 꼭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은 우리 여기도 전직 회장님들 와 계시죠. 전재영 회장, 한성호 회장 이렇게 와 계시죠. 예. 예, 앞으로 우리 경호님은 아마 그 한상민 회장이 한상민 회장님한테 장장만 했었죠? 예.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성전례 선배님들은 그대로 끌어들고 또 후배들은 선배들과 신뢰자를 이뤄서 앞으로 화성전례가 진짜 옛날처럼 한상민 때처럼 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부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편안히 돌아가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회장 김수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열망하고 있는 이 해병대, 영원한 해병대 이런 꿈을 갖고 있는데 저는 육군 나왔습니다. 28사단 82연대 전투지원대 육군병장 출신인데요. 5천원 만에 이렇게 제복을 입은 우리 해병대 전우의 회장 이침식에 이렇게 서보니 제가 오히려 우리 대원님들한테 에너지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상민 회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또 공수의 경기도연합대장님을 비롯한 각 시군의 연합대장이 저희 화성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배님들이 지금까지 이끌어오셨던 발자취를 갖고 우리 한상민 회장은 꿈을 갖는 취임으로서 우리 화성시 해병대 전회를 이끌게 됩니다. 함께하시는 우리 해병대 화성 전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한상민 회장님으로부터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한상민 회장님은 대원들의 마음을 받아서 2019년도에 화성의 해병 전회가 다시 재도약하고 튼튼하게 자리매김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 한 해 2019년도에 함께하신 대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해병대 파이팅입니다. 해병대의 정신은 아마 국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아마 그 중에 최고 의팀이 해병대 전우의 여러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젊은 날에 해병대 정신이 아마 여러분들이 제대하시고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적으로 거듭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 13대 한상민 화성시 해병대 전우의 회장님 취임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경기도 연합회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도 정치인으로서 해병대 전우의 여러분들의 국가사랑과 봉사정신 거듭거듭 다시 새겨서 시민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그리고 해병대 전우의 발전을 위해서 미력이나마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병대 전우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 이루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신 잘 받들어서 정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 13대 회장님 축하드리고요. 오늘 또 많은 지역에서 또 타 지역에서 또 회장님들이 많이 참석하셨네요. 화성에 또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화성은 참 좋은 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상민 그 회장은 말하는 그 해병대 하시고 계속 해병대가 지금 기수가 1242기 입소한 것 같습니다. 1242기.
제가 잠깐 봤는데 1,499명 이렇게 저 제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항상 봉사하고 주민의 그 안전을 보호하는 그런 단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전재영 의장님 화성에 계시고 또 하상호 의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송선영 의장님도 의원님도 의장님 되셨죠? 우리 인천도 의장님. 저는 해변대입니다. 해변대. 아시죠? 제가 해변대를 지원했는데 몸무게에서 제가 그 당시에 제가 54kg가 나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 기준에. 그래서 남양에서 저는 남양인데 6명이 갔는데 4명은 되고 2명은 다시 집으로 귀가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해변대를 나왔습니다. 예. 지금은 좀 방이죠, 방이. 예, 했습니다. 예, 지역에서 항상 예, 봉사하는 그런 마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환상인 회장님 화성 해병대를 잘 이끌어 대한민국의 제일 1등 해병대로 이끌어가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오래전에 봉사활동 예약된 게 있어가지고요. 제가 봉사활동을 진행 중에 있어서 대신 수사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해병대회가 나라만 이쁜 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한 관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떡국 행사도 봉사활동 떡국 행사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하고 그다음 창의적인 활동들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한 많은 일들을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전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국방의원을 충실히 열심히 하시고 또 지역에 나오셔서 지역의 많은 지역의 인명구조나 재난구조를 위해서 늘 지역에서 봉사하신 여러분들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한상민 우리 신임이다님은 제가 수년 전부터 이렇게 지켜왔는데 굉장히 진실하고 건실하고 또 의리가 있으신 분 같습니다. 그다가 우리 하성시 해병대회를 아마 아까 우리 본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경기도에서 으뜸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언급각께서 오신 여러 우리 각 지혜 해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늘 우리 해병대가 있기에 우리 화성에는 특히나 우리 해안이 끼어 있습니다. 늘 해안에서 항상 안전사고가 발생하는데 늘 거기에 제일 손들어 달려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늘 여기 계신 분들 같습니다. 우리 화성을 안전한 도시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있기에 여러분 늘 행복하시고 2019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11월 26일 날짜로다가 작년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현상민 회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저희들은 화성 해병전원하고 관계를 맺어서 화성시 지금 저 해안가에 지금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여기 한상민 회장님하고 좀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앞으로 해병전회가 저희 화성시 자원봉사와 관계를 맺으면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 한상민 회장님 취임을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화성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화성시에 대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저는 화성시 자원봉사는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가자 해병대가 최창기 있겠습니다.